아, 이 녀석이. 우리가 신발을 한짝 물고 갔네. 신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리가 신발을 한짝 물고 가서 같이 안고 잤네. 보리야, 네 신발을, 저 신발 봐, 들어가. 응? 신발 내놔, 물고 내놔. 자비, 자비야, 자비, 자비, 우리 자비. 보리잡이, 보리잡이, 신발 내놔, 신발. 저 신발. 야, 보리야. 엄마, 신발. 아따, 너. 에이, 신발을. 이 신발을 내 고무신, 고무신 그리 좋나? 응? 보리, 이 고무신 그리 좋나? 보리, 고무신 이거 물고 들어가서 갖다 놓고는 또, 응? 또 물고 들어가나? 보리 신발 내놔. 야, 보리야, 내 신발이 그리 좋아. 신발 내놔. 신발 내놔, 신발. 나 거다, 이거. 다음 생에 니 스님 되면 신으라고, 이거. 니 전생에도 이거 신었지. 알았지? 니 전생을 내가 봤거든. 전생에 니 스님이었어. 보리야, 보리야, 네 다음 생에 이제 스님으로 태어나서 똑바로 살아라. 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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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생에 스님인 걸 봤다. 너 얼마 전에 중졸 수술 시키고 난 뒤에 그다음 스님이 한분 나타나가지고 서운해하더라. 중졸 수술 시킨 걸 무지 서운해하더라. 근데 서운해하지 마라. 네몸 강아지 몸 받은 스님이지만 이제 다음 생에 꼭 똑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어서 우리 부처님의 불성을 깨치라. 듣고 있나? 보리야, 보리야, 듣고 있나? 맛있는 거 볼까? 니 맛있는 거 먹는다 뭐 고개 든다. 야, 미안. 참 웃긴다. 먹는 것에는 그렇게 고개를 바짝 들고. 우리야, 거잘 자라. 자, 새벽 4시 예불 들어간다. 나는. 자비도, 자비 일어났나? 자비 일어났어. 자비야, 코잘 자. 코 자, 코 자. 코 자. 자비 요새, 저 6개월 넘었다고,
6개월 넘었다고 생리를 하네. 너 애기 뵈면 안 되는데. 요새 강아지 분장도 잘 안 해갈라 하는데. 그래서 머리는 중절 수술 시켰고, 너도 수술해야 된다 하는데, 수술비가 40만이나 들어서 비싸서 안 했다. 수술 시키면 병치레도 잘 안 한다는데, 네, 저렇게 사치가 부었습니다. 지금 이제 생리를 하고 임신 기간입니다. 지금 4, 5일째 넘었네요. 이제는 피가 안 나옵니다. 지금 7일, 이제부터 한 5일에서 7일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데, 얼마 전에 하얀 강아지가 한번 왔다 갔습니다만, 얘들이 이래 한번 앞내를 내면 심리박해 냄새를 풍긴다는데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속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생명들의 종족 번식의 현상이 같은데. 잘 자라. 잘 자라. 아, 오늘은 서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아, 저기 서리 내리네. 예, 저기 서리 내린 흔적입니다. 하얗게. 아, 서리는 내렸네. 저 하얀 부분이, 그렇죠. 하얀 부분이 서리가 내린 부분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포근해졌는데, 어제 새벽보다, 저 위가 산신각입니다. 새벽보다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오늘은 두꺼비가 간밤에 나왔는지 확인 안 해봤네요. 여기 두꺼비 나오는 자리인데 나왔다가 들어갔겠죠. 나왔다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새벽 닭이 곡규하고 오네요. 요사채 다실이 훤하게 보입니다. 다실 뒤에 제 토굴방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황토방에는 요새 불 떼고 낮에 좀 쉬고 하는데요. 찜질도 하고. 오늘 추석 명절 아침이라, 아, 이제 아침 예불 하고 참선 끝나고 나면 저기 군부를 뜨끈뜨끈하게 집혀놓을 참입니다. 오늘 명절이라 사람들이 오면 이제 딱 따뜻하게 찜질 하시라고. 저기 찜질방, 예, 황토방, 저기 우리 모해보살님 있을 때는 자주 저기 머물고 했는데, 요새 모해보살님이 몸이 안 좋아 대구에 계십니다. 마음만 수덕사에 와 있고 건강이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고생하시네요, 모의보살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모의보살님. 오늘 추승명절 세고 우리 진극성 속가의 조카인 그사가 오늘 온다 했고 코로나 전국이 돼서 하도 비대면 추승명절을 지내라고 될 수 있으면 가족들 모이지 말고 지내라고 국가에서도 방역당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신도들 그러더구만요. 요번 추석 명절은 즐거운 마음이 없다고 친척 가족들도 모이고 조상 차례도 지내고 그러다가 추석 명절 기분이 잘 안 난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한편으로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빨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야 되겠지요. 끝날 듯 끝날 듯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잘 해오다가 어떤 계기로 또 확산되고 이제 잘 되겠지요. 자, 다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코로나야 빨리 물러나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부처님 도와주이소. 우주시왕부께 계신 우리 부처님 수역사 대웅전